shoves me in a locker and picks you up right after school. 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지금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너무 땡겨서 잠깐 패드를 한 10분 정도 붙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벤튼의 구아바 패드. 아니 이제 환절기가 딱 들어서니까 얼굴이 너무 건조한 거예요. 요즘에는 속 건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토리든의 밸런스풀 세럼 발라줄게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볼이랑 턱 난리가 난 거. 제가 생리 전에 항상 이렇게 한두 개씩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는 익숙해요. 익숙한데 이 정도로 많이 올라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카를 써주면서 엄청 느리게 가라앉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라앉긴 가라앉아요. 다음은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크림. 이거는 여름에도 제가 한창 아침 저녁으로 잘 쓰던 크림인데 근데 저녁에는 이거 하나만 바르면 조금 많이 부족한 느낌이라서 리얼 베리어 제품 바르고 있고요. 아침에는 메이크업 하는 날에는 이렇게 좀 발림성 가벼운 애들 위주로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크림은 이거 스킨앤랩의 하이베리아 프레쉬 선 로션 바를게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렇게 목이랑 손에 또 선크림 까먹지 말고 발라주시고요. 아무튼 오늘은 우리 몽독자들이랑 얘기를 한 지도 좀 오래된 것 같고 신상 위주로 메이크업 해보면서 또 오랜만에 저의 근황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 그런 거를 살짝 쿵 말해보면서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이건 더샘의 트리플 팟 컨실러 3호 저는 코렉트 업페이지 눈 밑에 살짝 요 맨 위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발라두고 여기 붉은 색소 침착들 가볍게 얇게 커버를 해놔주세요. 두드려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사실 제 직업상 여드름이 좀 많이 났을 때 딱 기능성 제품들이나 뭐 수분 라인, 진정 라인 이런 제품들을 테스트하기가 딱 좋은 그런 시점이거든요. 좋은 제품 있으면 또 빨리빨리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또 요즘 나름 핫한 신상 중에 하나인 이 어뮤즈의 듀웨어 파운데이션 1.5호를 가지고 왔어요. 이 1.5호가 저 같은 밝은 한 19톤에는 조금 노래요. 이거 피카소의 163 브러쉬로 먼저 피부 전체적으로 넓게 깔아줄게요. 수분감 팡팡 터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커버력이 엄청 높다 이런 느낌보다는 얘는 정말 자연스럽고 좀 광채를 살려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진짜 자연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두껍게 발라주고 이게 아까 썼던 스펀지인데 이게 어뮤즈에서 기획으로 출시됐던 스펀지거든요. 근데 궁합이 정말 좋더라고요. 대신 너무 조그맣다. 진짜 왕 자연스럽죠. 내 피부결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딱 봐도 두꺼워 보이지가 않잖아요. 대신 요런 거는 나는 커버할 게 좀 많다. 트러블이 많아서 가려야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 드리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얘는 정말 커버력은 기대하시면 안 되거든요. 와 근데 이거 광채가 진짜 예쁘긴 해. 사실 피부결, 피부 표현이 예쁜 게 저는 1번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광채 나는 게 기본으로 그냥 가볍게만 깔려 있어도 저는 네, 만족해요. 컨실러는 아주 커버력 기깔 나는 루나의 롱래스팅 팁 컨실러 0.5호 포슬린. 0.5호가 엄청 밝은 컬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베이스로 깔아놨던 어뮤즈가 생각보다 너무 저한테는 노란기가 많이 들어서 노란기 없는 조금 밝은 컬러로 깔아두고 얘로 얇게 깔아줄게요. 확실히 컬러가 딱 올라오죠. 코 주변은 요거 정샘물 요 퍼프를 이용해서 밀착을 시켜줄게요. 제 피부톤보다 조금 더 밝기 때문에 좀 어두운 칙칙한 부분 밝기도 올려주면서 그리고 아까 커버력이 살짝 부족했던 부위에 올렸기 때문에 좀 넓게 퍼져있던 홍조라던가 코 옆에 블랙헤드 이런 게 조금 더 완벽하게 가려져서 저는 이런 피부 표현을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해요. 이거 두 개 궁합이 너무 좋은데? 여전히 이런데 보이죠?
약간 색소침착 때문에 남아있는 곳은 더샘 컨실러 제일 밑에 여기 이용해서 와, 정말 지긋지긋해. 저는 요거 바를 때는 도톰하게 올려두고 붙어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그 시간 살짝 지나면 고기 발랐던데 주변만 톡톡톡톡 두드려서 블렌딩 해주면 끝! 다음은 요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라네즈의 이름이 안 적혀있는데 메쉬 매트 파우더?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그 페이보릿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여기 가운데에 이 고무판이 진짜 신기하게 칼집이 나 있어서 뽕뽕 누를 때마다 어머 헉, 무슨 일이야? 이거 요즘 제가 너무너무 정말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광이 조금 전체적으로 도는 제품들은 여기 팔자 무조건 코 주변 무조건 컨실러를 특히나 많이 올린 부분은 한 번씩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지 고정력이 올라가거든요. 다음은 페리페라 브이쉐딩 그레이시쿨 컬러로 전체적으로 쓸어주고 얼굴 전체에다가 여기저기 이제 그림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제가 최근에 인간관계 플러스 뭐 저의 일 플러스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아성찰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 이런 거를 좀 가지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 왼쪽 두 개 섞어서 코 쉐이딩을 먼저 들어갈게요. 옛날에는 진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조금 과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도 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 선 넘는 행동을 했어.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 객관적으로 좀 별로인 모습을 봤을 때도 저는 그 사람만의 뭐 이유가 있었겠지. 그 사람만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겠지라고 제 스스로 그냥 합리화시키고 넘어가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제가 결정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왜냐면 제가 자꾸 그렇게 봐주고 넘기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냥 나 스스로만 이 사람을 봐주고 있으니까 내 속만 터지는 거야.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게 아니었어. 왜냐면 이게 약간 습관이 되고 안 되겠더라고요. 아까 썼던 이걸로 입술 외곽 라인을 조금 컬러를 죽여주고 먼저 좀 오버립은 요거 노베브의 듀얼 리펜스 브릭 베이지. 이게 가을 메이크업에 아주 딱이거든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쓱쓱쓱쓱 그려줍니다. 이게 사람 관계에서 요런 면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상대도 약간 나를 만만하게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이 많다고 저는 생각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챙기기에도 모자란데 굳이 나한테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 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 라는 걸 깨닫고 이런 생각을 문독자들이랑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와중에 입술이 두 배가 됐죠? 약간 원숭이 입술처럼 만들어놨는데 이 과정이 아주아주 필요합니다. 지금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요즘 아주 핫한 신상이죠? 요거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 허니브라운 약과 몰입. 근데 색감이 너무 예뻐. 완전 제 스타일. 하지만 여쿨인 저에게는 딱히 어울리지는 않는 살짝은 웜한기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좀 붉은기를 많이 사용한 가을 웜톤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양 끝쪽에 있는 요 베이스 섀도우들을 사용을 해서 20대 때는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울기도 많이 하고 막 걱정도 많이 하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의연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옛날에는 이런 거에 괜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을까 하는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사실 생각보다 진짜 나한테 중요한 사람만 챙기고 살아도 이 모자란 시간에 이렇게 베이스 살짝 깔아주고 이 컬러랑 여기 컬러를 살짝 믹스해서
눈 끝쪽에다가 살살 들어올게요. 쌍꺼풀 라인은 반 정도만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앞꼬리 이 컬러를 사용해서 삼각존쯤에 쭉쭉 채워줄게요. 그래서 우리 모두 조금은 더 당당하게, 조금은 더 안 칼지고 예민하게 살아도 나쁘지 않더라 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을 느낌 싹 나고 있죠, 지금. 이 가장 벽돌 컬러 같은, 말린 장미 컬러 같은 이 컬러랑 여기 끝에 컬러를 살짝 섞어서 전체적으로 나는 너무 노란 느낌보다 좀 붉은 느낌을 더하고 싶다 할 때는 전체적으로 주는 게 부담스럽다면 저처럼 이렇게 눈두덩이 가운데만 올려도 충분히 그 색감이 잘 보여요. 콕콕콕콕 찍어서 애교살을 싹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앞쪽에 여기 펄도 써보고 싶은데 얘는 너무 웜웜한 색깔인 것 같아서 얘를 손 위에 살짝 발라주고 전체적으로 톡톡톡 가볍게만 이렇게 올려줄게요. 은은하니 예쁜데 이거? 그리고 이거 에스쁘아의,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것 또한 세 통째 재구매 중인 더브로우인데요. 제 얘기를 먼저 이렇게 딱 하면, 우리 봉독자들도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은데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세요, 봉독자들? 역시 마음에 들어. 이런 메이크업도 진짜 하다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컬러가 나오고 새로운 도구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제가 성격이 옛날부터 그랬는데 저는 진짜 재밌는 거는 죽도록 파고 싫은 거는 좀 쳐다도 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뷰티 유튜버라는 직업은 저한테 여러모로 정말 잘 맞고, 제가 워낙에 호기심 많은 사람으로서 진짜 이것저것 제품 많이 써보고 좀 저만의 그런 감이 남들보다는 약간 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추천해줬을 때 나의 선택을 좀 믿고 의지한다, 이런 제가 피드백을 받으면 진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거든요. 그랬다고요. 오늘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어버렸어. 그리고 이거는 나름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여기만 진한 거 보이죠? 이것도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베이지 컬러. 브로우 아까 썼던 거 뒤편에 얘를 슬슬 발라줍니다. 원하는 부위만 정교하게 이렇게 쓸어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항상 여기 눈썹모 컬러 체인지를 해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바로 본품으로 바르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짝 톤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진 느낌? 이 조합 사랑입니다. 라이너를 그려줄게요. 하, 진짜 이것도 너무 많이 보여드렸지만 어쩔 수 없어. 클리오의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이걸로 먼저 점막 채울게요. 제가 그 제휴 영상에서 제 홈케어 제품 엄청 많이 가지고 나가서 털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정말 저도 뿌듯했는데, 사실 살짝 슬펐던 건 제 영상 조회수보다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약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뭐 괜찮다. 그 혹시 영상을 안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웃겼던 게, 제가 당연히 제가 너무 평소에 잘 아끼고 진짜로 애용하는 제품들, 효과본 제품들 갖고 나가야 되니까 갖고 나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댓글에도, 아니 이 언니 여기까지 어성초 들고 왔냐며, 여기까지 도마펌 또 들고 왔네 하면서 웃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어느 집에 단골 되잖아? 그 집은 저 때문에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싹 꼬리 빼주고, 여기서 또 한 끗 차이는 이렇게 자그마한 브러쉬.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메이크업을 잘하는 거는 진짜 한 끗 차이에 달려있어요. 요거 진한 요 컬러로 여기 그려놨던 아이라이너를 살살 풀어줘야 돼요. 이런 한 끗 차이들을 꼭 해주셔야지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싹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작업은, 제 쌍꺼풀이, 이것도 약간 슬픈 얘기인데 끝이 살짝씩, 쌍꺼풀이 뭔가 두 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라인이 연해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얘를 살짝 진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눈썹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릴 것 같아서 입을 조금 다물고 가실게요.
이렇게 뷰러하고 저처럼 속눈썹이 약간 성격이 조금 있는 애들 있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꼭 속눈썹 이렇게 한번 빗어주는 거 붙여줍시다. 속눈썹을 아주 아주 오랜만에. 요거 깜빡 속눈썹. 얘는 9mm 라이트인데요. 기둥이 3개가 달려있는 제품이에요. 내 손이 곧 팔레트다 라는 느낌으로 저는 여기다가 딱 짜주고 이따가 콕 찍어서 옛날에도 한참 많이 붙였는데 너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요렇게 이거 삐의 제이 컬링 롱앤컬. 얘로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을 때는 너무 안쪽부터 다 하지 말고 끝에서 가볍게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존재감 뿜뿜하는 그런 속눈썹 연출이 됩니다. 오 와우. 그리고 아래 속눈썹도 촘촘하게 완전 다르죠, 확실히. 그리고 반대쪽도 붙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속눈썹을 싹 다 붙였어요. 속눈썹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것도 나름 한 끗 차이 팁인데요. 여기 살짝씩 보이는 이런 힙 끝한 풀 보이죠? 이걸로 요 힙 끝에 보이는 요 친구들을 싹싹싹 가려서 없애주는 거예요. 아까 요거 노베브 뒤에 컨투어링 여기로 애교살 밑을 살짝 더 파줄게요. 살짝. 그리고 요걸로 인중 위 살짝 올려주고 코는 여기 한번 끊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십자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조금 더 코가 이렇게 딱 잡혀보이는 느낌스. 블러셔는 요거 클리오의 에어 블러 휩 블러쉬 8호 진저브레드 쿠키. 중안부가 살짝 좁아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로로 넓게 이 컬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리면 좀 베이스 컬러로 쓰기도 좋으면서 너무 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막 쿨하지도 않는 저 같은 여쿨이 써도 전혀 문제없이 아주 딱 예쁜 가을 컬러를 낼 수 있어서 이 컬러를 진짜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아까 썼던 요거 약과몰입 있죠? 여기 맨 오른쪽 요 컬러를 쓰면은 조금 더 얘가 흰기가 뽀용하게 돌면서 여기 앞에다가 발라주면 예쁘더라고요. 좀 더 생기 도는 느낌이 살면서 마음에 들어. 요 약과몰입 요거 이게 하이라이터로 써도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예뻐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코끝에 뿅 여기 가운데 뿅 예뻐 예뻐 올리고 눈 앞꼬리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뿅 올려주기 이 정도? 먼저 요거 아워글래스의 요즘 아주 품절 대란인 요 라이즈라는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 베이스로 쓰기 진짜 좋거든요. 특히 가을립 연출할 때 이렇게 누디한 베이지 컬러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도톰하고 탱글탱글한 이런 광택감을 표현해주는데 그만큼 지속력이 똥이다. 진짜 밥 한번 먹고 컵에 입 한번 대면은 그냥 다 묻어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요거 아워글래스의 임펄스 요 컬러가 또 미쳤어요. 약간 요런 벽돌 컬러인데 너무 예뻐.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제가 이 립조합 요즘에 주구장창 바르고 다니는 조합인데 가을 약간 초가을 지금쯤 바르기 너무 예쁘고 광택감 나는 립 중에 이 아워글래스가 진짜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거는 꼭 이 두 조합을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 몽독자들 오늘 메이크업과 이런 전체적인 느낌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저 역대급으로 지금 마음에 들거든요. 어쨌든 깃털스가 또 유행이니까 싹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머리를 묶어봤고 또 이런 가을가을한 버건디 가을 색감에 잘 맞는 톤 다운된 블루 가디건을 싹 입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 신상도 싹 털어보면서 우리 몽독자들 같이 얘기도 하고 제 생각 근황도 전해드리면서 겟레디미를 찍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가졌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꿀팁과 꿀템을 공유할 수 있을지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